개강대에서만 10년 지원. 소방차 게임도 괜찮지. 이거 옛날 버전 아니야? 아니네. 처음에는 그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 다른 거 뽑혀요. 자, 일단 뭉쳐놓고 봐자. 1구역. 아, 1구역 아니고 2구역에 탱크만, 원래 럭커만 뽑는 건데 이번에 좀 새로 바꿔볼 게 없네. 시스탱크를 다 뽑는 것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정글링이기도 하고. 근데 시스탱크가 여기 다 지으면 시스탱크가 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연사력, 물량에 딸려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럭커긴 하고, 한 럭커지. 나머지는 밑으로 보내고. 조심, 내려가죠. 조심, 조심. 원래 이거 깨지는데 지금 안 깨지게 됐네. EOD 벨트라. EOD 벨트 할까나? 갓젤이냐 아니냐죠. 근데 그 BGM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거 재배속이에요? 빠른 쓰김을 위해. 밖에서 스캔 뿌려야 돼요. 네, 맞아요.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방어만 해주면 이겨요. 왜냐면 방어가 6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저글링이 5에요. 이런 뭐 럭커는 이미 스플릿으로 데미지가 있고 나중에 럭커는 계속 뽑을 거예요. 그래서 럭커는 계속 좋아요. 계속 내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이따가 얘는 방어만 하면 돼. 럭커는 무조건 방어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보면은 체력이 별로 안 달아요. 자 빨리 오라고 더 하겠습니다. 빨리 와라. 이러면 저글링들이 더 빨리 와요. 그리고 스캔을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스캔을 왜 안 뿌려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불안불안하네요. 어차피 방어비 돼 있어서 럭커 안 죽어요. 체력도 차고. 보면 뭐 벌써 게임 끝나는 거가 있죠? 매너상 솔직히 기다려줘야 돼, 이거. 마지막엔 기다려가야지. 은혼이라. 아, 은혼 말고 조조의 기묘한은 그 생각난다. 이 구역에 나중에 나중에 프로브 뽑아야 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프로브 필요한 거. 자, 나 세 마리 다 왔죠? 그 다음에 이 프로브는 1구역인데 1구역에는 전혀 쓸 게 없어요, 얘가. 그래서 가스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아요. 요즘 보는 거 있냐고요? 스쿨데이즈 OVA 그거 보고. 내가 한때 봤었던 거 마징카이저 OVA인가? 그런 것도 봤고. 드라곤 안 좋아요. 방어만 해주세요. 럭커 안 줄게. 여기다 프로버 뽑는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요 프로버 뽑는 게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여기 있어보세요. 여기 뭐 프로버 없는 거 없고. 이거 나중에 돈 모으는 거 있는데 이게 포토캐논으로만 끼는 건데 프로버 있을 텐데. 그래, 여기 있네. 프로버를 꼭 뽑아줘야 돼. 왜 뽑아야 되냐면 안 겹쳤다! 안 겹쳤어! 미친! 스쿨데이즈 OBA 꼭 봤지. 야, 스쿨데이즈 OBA 나올 거라 누가 상상을 했니? 나왔어, 그게. 스쿨데이즈 OBA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니? 절탄님, 안녕하세요. 일단 히드라가 와도 방어비 달려있어서 8. 얘들은 11이에요, 그래도. 시스탱커도 때려주고 있고, 잘. 도쿄골도 재밌지.
난 그것보다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 뭐지? 아, 조조에서는 내가 왜 조조를 봤냐면 내가 제일 좋은 게 조조에서는 짜잔! 나는야 창견쟁이 스피드웨건이 정말 좋아. 그 스피드웨건 나올 때 짜잔! 나는야 창견쟁이 스피드웨건 이러면서 설명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이런 거. 이거 시즈탱커만 있어도 되겠냐고요? 안 될걸? 실험해볼까 다음에? 바로 스타트할게요. 이거는 빠른 스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도 덕후인가? 아, 덕후는 아니에요. 나 덕후 아니에요. 그나저나 러브라이브 보러 갈 때 레바 보러 갔어야 됐는데. 그때 뭐지? 그 레바톤을 봤었는데 레바님이 그거 봤었는데 아빠. 러브라이브가 그렇게 재밌어요? 한번 볼까나? 레바 작가님이 보시길래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러브라이브가 대체 어느 애니메이션인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대체 무슨 애니메이션일까? 난 조용히 채팅창을 보여줬다.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젠카이노 워그짱 이런 거. 자, 이거는 두 마리 모아지면 저 밑으로 내려가져요. 자, 이렇게. 그래서 프로브는 희생, 아, 가스로 희생하고 가스로 방어막 계속 해줘야 돼요. 50 정도는 해줘야 될걸? 보면은 계속 러커는 계속 방어만 해주면 돼요. 시스템으로 어차피 데미지가 세니까 200인데 뭐. 됐다. 이렇게 해주고 자, 시작할게요. 빠른 스캠을 위해. 그 다음은 드라곤입니다. 그냥 시스템크한테 녹죠. 드라곤 데미지는 22, 러커는 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오오오! 큰일 났다! 이런 최고의 실수를 하다니! 아, 일단 오기 전에 드라곤이 죽네? 뭐, 나머지는 러커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렇게. 어우,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근데 아프네? 뭐, 그래도 때리기 전에 죽네. 몇 대만 때리지만 확실히 별로 안 아파하네. 데미지가 20이고 선사님 치맥증이라니. 그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요리왕 비룡이랑 그랑조. 그랑조도 재밌었어. 그랑조도 재밌었잖아. 이런 노래. 어우 죽겠다. 스토리도 재밌었지. 이 노래 몰라?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 한 번의 실수가 있었소. 이건 꿈일 거야. This is fucking nightmare. 큰일 났네. 아, 이건.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내가. 이거는 답이 뭐냐면, 다 잡아먹고, 자,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인 것처럼. 큰일 났다! 러커, 버러우.
어로워할 뻔했네. 뭐 일단은 다행히 캐리건이 죽어요. 그냥 데미지가 세서 윈도우 슬림 안녕하세요. 아니 정글링은 입막할 필요 없어요. 다크소가 없어요 참고로. 아 녹는다. 아 이 소리 아름답군. 역시 럭커가 최고야. 바꿀 수험이 없는 게 참 안타깝죠. 아 이거 실수하지 말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실수해가지고 진짜 짱나 죽겠네. 어우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지만 녹색 천사 해모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녹색 천사 해모스 그리고 꼬비꼬비 꼬비꼬비 아시려나? 꼬비꼬비 이거 아시려나? 꼬비꼬비 아! 그것도 생각나. 아따 아따 탐미카! 탐미카! 아 이런 것도 있지. 근데 아따 아따가 그 실화잖아요? 아따 아따가 실화잖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따 아따는 실화입니다. 명백한 거짓이 없는 실화. 아따 아따는 실화입니다. 명백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담비는 지금 내 생각에 21살인가? 23살인가? 아무튼 노답으로 자라났답니다. 나 보라님은 잘하시네. 그래도 나랑 똑같이 하니까. 어우 죽겠다. 역시 겹쳐놔야지. 그래 이렇게 겹쳐놔야지. 근데 그 아따아따는 만화 끝나고 연재를 계속 했습니다. 아따아따 엄마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그 책을 연재했는데 아 육수님 소스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책을 나왔어요. 책이 뭐냐면 그 누구였더라? 나홍인가? 그 누구였더라 남자의 이름? 영웅이 그 담비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댄서가 되기로 했고 찬이님 안녕하세요. 그 영웅이는 그게 됐지 게임 페인이 돼가지고 대학교도 못 들어갔나. 아무튼 아빠를 도와주기로 했지. 그 아빠 그게 아따아따 그 책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 죽을까요? 글쎄 왜 죽는 걸 원하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걸 원하네 자꾸. 아따아따요. 예 아따아따는 실하고 그게 책으로도 아직 나왔죠? 아 CAORIHY님 안녕하세요. 하이스쿨 DXD는 뭐지? 러커 죽이고 히드로만 뽑으세요. 왜 그래요? 피지 서버 맞아요. 아이고 왜 이래 얘. 올라가 뭐하는 거야. 말 안 들어. 좋아 말 잘 듣는군. 자 이제는 영웅이 나올 때가 됐는데 보면 영웅 저글링 거예요 아마도. 네 영웅 저글링 맞고 자 시작할게요. 나는 나도 러커 쓰레기 맞습니다. 나중에 탱크가 좀 캐리를 해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레오파드 2A6님, HVY 인서자들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어우, 오기 죽네, 죽네. 너무 행복하다. 오기 전에 죽네. 그를 못하는구나. 안녕하세요. 매도하루님, 안녕하세요. 케첩 딸기 아이스크림. 아니지 이거는 뭘까
초콜릿에 체리 시럽인가? 아, 그 애니메이션인데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 그 애니메이션 뭔지 그거 보고 싶은데 친구가 야 보지마 충격적이라고 하던데. 피스님 안녕하세요. 그 더빙판도 있어요? 더빙판도 있다니 끔찍하군. 성우가 약빨고 더빙을 하다니. 보지 말라는 건가 진짜.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보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러게서 더 보고 싶군. 보고 쓰러질 뻔했다고? 얼만큼인 거냐 대체. 얼만큼 충격적이길래. 안녕하세요. 근데 그걸 성공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이긴 하지. 수면단추 애니 추천합니다. 그게 그거라고. 그 다음 탱크 가스하고 이제 방어 업그레이드. 아니, 시즌 모드 다시. 진짜 오글거린다고? 더 보고 싶군. 자, 그 다음은 아마도 영웅 히드라예요. 영웅 히드라 데미지가 허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데미지 20이고 럭커 방어업은 14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마님이라니. 일단은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탱크가 확실히 히드라를 많이 죽여줘요. 그냥 오기 전에 죽어요. 때리긴 때리네. 아, 이게 맞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맞아 얘가. 죽겠는데? 근데 확실히 방어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데미지가 가면 갈수록 영웅이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그! 이럴때 쓸데없는 플레이그나 써야지. 어휴, 쓸데없는 디파일러. 어휴, 플레이그나 써야지. 공정 안나와요. 복권에서 가스 잘 나온다고? 난 복권 지르면 큰일나. 안돼 이사람이. 그린애플리만이 아세요? 천사님보다 쓸모 있냐고요? 와, 나를 비교할 거 자꾸 비교해라. 애니메이션이랑 나랑은 비교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복권에서 배틀 나오. 배틀도 나와? 그게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지. 개인 강화 DPS는 비싸잖아. 나올 확률이 희박하지. 그게 나오려면 아유. 잠만 이거 재밌는 일이 생겨갖고 라이프를 깎아버려야지. 개강님 오늘 하셨나요? 네, 아침 했어요. 맨페진구라님 안녕하세요. 그 나머지는 밑에 놔둬주고. 드론이 2구요. 그러니까 즉 럭커 다시. 나중에 닥템 나올 때는 풀업으로 풀업을 뽑아줘야 돼. 그래서 그 포토캐논을 지어서 보여야 돼 애가. 야, 영웅질럿이다. 과연 여기를 도달할 것인가. 오, 탱크 보슈. 탱크가 모든 걸 해결해주네. 오기 전에 죽는다. 와, 럭커가 역시 짱이야. 이것 봐.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얘들 방업 있지 않니? 있네. 그래도 럭커한테 못 당하지. 럭커가 지금 몇 마리인데. 아무튼 보라님도 잘해주셔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해서 아주 좋아요. 랜서 G 가 살았다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아 안돼요. 그거 하면 안돼요. 럭커 올리면 안돼. 럭커 올리면 큰일나요. 죽어요.
템이 언제더라? 아무튼 프로보라 한번 뽑아줘야 돼. 그래서 이 구역이 이번에는 아니다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가 도박을 지르면 좋긴 좋은데 잠깐만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 구역에 쿨고기님 다시 들어왔어요. 방업을 해주고 시즈 일단은 어차피 이 구역마다 어차피 쟤는 밑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배치해야겠다. 우와 졸라 많아. 나 자꾸 죽으라고 주문 하지 마세요. 자꾸 죽으라고 주문 걸지 마세요. 나 죽기 싫어요. 이거 깨야지. 깨야 되지 않아요? 깨야 오늘은 잠을 잘 쉬어질 수가 있잖아. 잠을 자야지. 샷건 한방 가자고요. 내가 못 깨 죽으면 샷건 깔길게. 정말 말을 안 듣는 러커가. 배치 다시 해주고. 잠깐만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샷건 각이라니. 네 개인정보님 안녕하세요. 아우 로커 배치 더럽게 안 되네. 아우 안 걸려. 진짜 짱난다. 오늘 안에 배치 가능하냐고요? 가능해! 너희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야. 알아? 천천히 집중해서 하고 있어. 걱정 마. 오랜만에 끝낼 수 있어. 됐어. 됐지? 아휴, 안 걸릴 뻔했네. 로커만으로도 싹. 어! 뭐라고 공업했다! 아, 이런 대빠가 같은. 공격 안 하겠지? 잠깐만, 일단은 데미지가 45라고요. 한 대만 좀 훅 가. 근데 그 전에 드래곤이 녹네. 오, 죽겠다, 잘못하면. 오 마이 갓! 얘 죽어! 영! 야, 이거 죽는 각인데? 안 돼. 이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는데. 러커가 몇 개씩 죽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후! 겨우 도망쳤다. 조금만 돋보겨, 러커야. 넌 할 수 있어. 또 이동! 이런 식으로 해야지! 컨트롤이 생명이다! 후르츠파님 안녕하세요. 미니저가 각도를 하려고 함. 미니저가 가출을 하려고 하다니. 그다음 닭템인가? 아니네, 아직. 다행이야. 이제 1구역에는 이제 또 희생해야 되고.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러커 다시. 어? 나머지 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다행이네. 벌컨은 해봐라고? 벌컨은 다르잖아. 얘기가 다르잖아. 여기 있네. 자, 얘네들은 뭐하냐? 4구역에 탱크가 더 필요하다. 뽑아라. 자 이제 아칸이에요. 이 구역 뚫리면요 샷건 쳐야지. 진짜 아까 디파 뽑은게 아 혈마가 끝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야 악한 영웅이네. 참... 빠방빵빵 빠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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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어우 잘 죽는다.
아, 책상 안 부겨져요. 책상이 좋은 거야. 아, 유리로 된 책상이 아니라서 좋아. 유리로 된 책상이었으면 벌써 내 손에서 피가 흐르고 방송 하나 껐겠지. 야, 탱크가 만능이다. 만능이네, 탱크가. 멘탈은, 아, 안 고쳐지겠지. 와당창 내는 거죠, 그래. 마지막 라운드 때 기다려주는 센스. 보라님이 지금 솔직히 빨라요, 지금. 아, 모르고 크크 했다. 공정 안 나와요. 그때 내가 죽은 이유가 스캔인데 스캔 만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캔보다는 이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프로브. 이제 닥터밀 거예요. 아니네. 쟤네 클로킹 안 하겠지? 야, 고수는 사거리가 길어서 죽겠는데? 잘하면? 자, 일단은 방어을 좀 해줍시다. 저 고스는 악의 무리여가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면 아? 얘 데미지가 높지 않네. 은근히 데미지가 안 높아. 데미지가 안 높네? 난 데미지 높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안 높네. 자, 여기서 이걸 해주는. 왜 러커가 또 있지? 응? 러커를 아까, 뭐야 이거? 아까 내 러커 뽑은 거 버로우 안 했나 보다. 이런. 그 뭐냐? 바케모노 가타리는 그 뭐더라? 그 뭐였더라? 그 봤는데 애니메이션 한번 봤었는데 충격적이더라 그것도. 키리토는 아니니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좀 충격이던데. 은근히 충격짜리야 그것도. 은근히 그것도 충격이야. 애니메이션 중에 내 기억이 남네.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 자, 진로서를 길막해주고 뿌요뿌요 생각난다. 아, 누가 뿌요뿌요 얘기했냐. 갑자기 뿌요뿌요 먹고 싶다. 센텐스 왕님 안녕하세요. 어, 졸라 비싸. 자, 이렇게 하면 보이지. 다크 아칸. 아니, 아, 다크 아칸이 이런다. 그 뭐냐, 아, 걔들이. 야, 이러면 버커 러커 보러 못한다. 죽여 이 새끼. 러커가 보러 못해 이러면. 일단 이 정도 길막을 해주면은 보일 거예요. 다크 템플러가 보이죠 저기. 나처럼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야지. 잘했네 얘. 스쿨데이즈는 진정한 치유물입니다. 엘소다나연이 다시 들어와줬어요. 때리진 않네 확실히. 근데 얘가 소형이어가지고 죽진 않겠는데? 데미지가 약하네 은근히. 확실히 러커 데미지가, 아니 방어력이 잘 돼있어서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네. 나 이번 닥템인 것 같은데. 닥템 맞네. 오늘은 깨지. 오늘은 깨는 날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진동형이죠. 얘도 진동이야. 얼핏 보면 폭발형인가? 근데 탱크는 폭발형일까? 과연? 시즈모드에서 진동형일까? 그게 궁금하다. 그런데 옛날에 진짜 덕질이라면 옛날에, 아, 탱크 폭발형이구나. 내가 말씀해주는데 옛날에는, 오! 홀리 쉣! 내 질렀던 아파! 아야야야야야. 쟤 아파. 뭐야 이것들. 왜 갑자기 포토캐논 때려? 죄 없는 포토캐논. 옛날에는 포켓몬 빵을 먹으면서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는 게 진정한 덕질이었지.
그게 진정한 덕질이었지. 탄탄하다고? 재미, 확실히 좀 탄탄하네, 얘가. 그래서 길막을 해줘야지. 일단은, 잠깐만 있어봐. 러커는 죽고 만드니까 방어를 잘해줘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조심히 내려가자. 얘도 어디 갔니? 얘들아, 어디 갔니? 순간 놀랬네. 사고역 탱크를 잘 써줍시다. 그래서, 이 스캔은, 언제 써주냐? 포토캐널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즈탱크가 여기서 때려줘야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대형. 대형 시체, 아니, 대형 시체 이동이란다, 이씨. 미쳤네. 얘네들을, 일로 이동시켜줘서, 그, 다크템플러를 때려줘야지. 난 역시 천재야. 데스노트님 안녕하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천재인 것 같아. 개인적인 바람이라니. 방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물량 맞기는. 설마 이번 스테이지도 못 깨가지고 샷건을 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빌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캐는 여기도 지어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박템이 못 때리게 앞에서 막아줘야 돼. 막 이렇게 이런? 아니 이런? 샷건이라니. 귓속말로 샷건이라니. 좀만 더 개코나네. 자,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겠지? 자, 시작해보자. 자, 스캔은 언제 끝나냐고요? 곧 끝나가 걱정마. 자, 시작을 해보자. 자, 스캔 준비하시고. 좋아, 여기서 좀 때려줘야지. 얼레디? 안 보여. 자, 온다! 죽여라! 안 보일 쯤에 쏘줘야지. 역시 난 천재야. 잔머리라니. 말하고 없다! 괜찮아, 짜증나기는 님 안녕하세요. 이미 이겼어. 아, 스플래시의 승리다. 이게 바로 스플래시의 승리다. 이거 무슨 맵이냐고요? 개인 물량 맞기니, 개인 물량 맞기에요. 원노라, 이겼노라! 주황님 죽었다고 합니다. 방어 그 정도 해야 돼? 괜찮아, 나는 천재니까 깰 수 있어. 난 천재니까 깰 수 있어. 난 천재니까 깰 수 있을 거야. 난 천재니까 깰 수 있을 거야. 아마도 회사다네. 그럼 아무튼 저글링 맞게 하자고.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미안해. 이거 기다려줘야 되고. 자, 바로 시작할게. 와, 태사다 방어 봐라. 미쳤다. 태사다 방어가 미쳤어. 어, 야, 미쳤다. 20에 255야? 야, 얘네들 보러 안 했다. 큰일 났다. 이건 매우 큰일 난 상황이다. 너네 꺼져봐. 매우 큰일 난 상황입니다. 안 올라가! 빨리 보러 오래 해야 돼.
회자자 데미지 몇이지? 42야 미쳤어. 쟤는 일반 데미지라고요. 반데미 아니라 참고로 태사자라는 일반 데미입니다. 일반 데미지예요. 태사자라는 일반 데미지입니다. 자, 어차피 이거는 쉽게 깨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벌쳐 미쳤군. 이속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뚫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우리 시청자들은 자꾸 뚫리는 걸 좋아하시네. 자, 이제 막는다, 곧.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치초칸 텔러님, 안녕하세요. 이게 태산아르는, 일반 데미지입니다. 공식상. 곧 끝나간다. 기다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뭐 나머지는 체력이 깎여가지고 막타는 저희가 잘 먹으면 돼요. 시간은 엄청났네. 플래시 점프님 안녕하세요. 벌커 방어가 미치진 않았군. 단판은 벌커 했어요. 아침에 벌커 아침에 했어요. 젤럴 이제 비켜줘도 되겠다. 근데 그 다음은 벌쳐기 때문에 플래시 점프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저글링이 마지막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 마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벌컨 했어요. 아침에 벌쳐가지고 확실히 저기를 못 가게 해야 돼. 이제 탱크가 잘 때려줘야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2구역이 이걸 뽑아주고 1구역에 뻐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뻐길 수 있는 거 히드라밖에 없죠. 상대하려면 히드라가 답이지. 왜냐 업그레이드도 돼 있어가지고. 아니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그래. 3구역에는 일반 탱크라도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주면 돼.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있어봐. 이거만 배치하자. 이거 배치한다 한 10분 걸릴 것 같아. 흥마그린이 안녕하세요. 내가 덕후 요즘에 해달요? 진짜 덕후 요즘에 해줄까? 애니 더빙고 맞추기 1탄부터 7탄까지 있는데 어떡할까? 한판 할까? 누가 애니메이션 잘 맞추는지 할까? 자, 히드라 좀 배치 좀 할게요. 히드라는 한 여기서 배치해주면 되겠지? 가자! 늦었다니. 유가미군! 녹는다. 히드라가 녹는다! 아니, 이 맛은! 히드라가 녹는 맛이군! 벌처가 때려? 노답인데? 자, 짜잔. 벌처가 때린다. 이 맛은 못 깨는 맛인가? 이 맛은 못 깨는 맛인 것 같군.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기는 것인가? 미스터 룬님, 로프님 안녕하세요. 이건 매우 위험하군. 마지막 나오는데 불안하다. 살짝. 아니야, 깨겠다. 그래, 수고했어. 뭐 깼잖아, 너도. 내가 이길 거야. 이것은 깨는 맛인가. 아니야, 좀 더 일찍 오라고 해야 돼. 좀 더 일찍 와라! 내가 먼저 일찍 깰 거야. 내가 좀 더 일찍 깰 거야.
빨리 와라 이 벌처들아. 이래라 이 벌처들아. 보라보다 일찍 깨야 돼. 너거 뒤진 거 아니지? 뚫려라니. 먼저 깬다. 제발 먼저 깨야 돼. 먼저 깨야 돼. 먼저 깨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깬다. 공은 어쩐 이야기 하세요? 먼저 깨라. 예! 이겼다. 내가 이겼군. 뭐야? 이긴 거 아니야? 응? 뭐야? 왜 진 화면이지?